다낭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좋네요. 이런 골목골목도 다닐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특히 좋은 게 지금 저기 앞쪽에 보시면은 저 식당이 푸어타이거든요. 유명한 해산물 식당. 근데 여기 그냥 요 바로 길 건너편 조그만 골목에 이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먹는 저게 있어요. 그냥 철판. 저 철판에 계란하고 고기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. 반미하고. 저게 25K예요. 25,000동. 25,000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,250원이야. 저기에서 아저씨가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채도 먼저 갖다 주고요. 아, 이런 맛이죠. 네. 아저씨가 조금 영어를 할 줄 알아서 다행이에요. 가져다 준 야채 신선도는 너무 좋아요. 가격이 너무 착해요. 25,000동. 와, 씨. 아,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액젓이나 뭐 소금에 절인 그런 야채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피클이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? 뭐 들어간 거 보면은 당근, 뭐 매운 고추, 마늘, 생강, 양파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이따가 한번 먹어봐야죠. 단 이런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은 뭐 포장마차는 아니지만 밖에 이렇게 테이블 놓은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파리들이 조금 있어요. 뭐 수저하고 젓가락은 다 있으니까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뭐 한국에서부터 수저 젓가락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네, 그게 더 위생적이긴 하겠죠. 아, 지금 저기에서 저러고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진짜 베트남 식당 같죠. 메뉴는 그냥 간판이다 대신해 주는 거야. 이 집은 요것만 파는 거예요. 뭐 나름 자신 있나 보죠. 지금 또 찍고 있는 와중에 일하시는 분이 뭘 갖다 줬냐? 바로 바게트 빵을 가져다 줬어요. 네. 딱 1인용 사이즈짜리. 따뜻해. 아, 기분 좋아. 한번 먹어볼까? 아이씨, 손 더러운데. 일단 먹어보죠. 맛있다. 맛있다. 와. 이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토마토 보이고 양파도 보이고 오이도 보이고 고기,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, 요거는 가른 고기 같아요. 요거는 밑볼 같고. 요거 베트남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, 아,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하고 야채하고 반미하고 다 해서 1250원. 이 집 식당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.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괜찮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면 간장 설탕. 나는 우리나라 그 뭐 깊은 불고기 맛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입맛에는 맞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아, 기분 좋은데? 그러니까 이거 먹고 여기 국물 있잖아요. 국물에다 이제 반미를 이제 찍어서 먹는 거지. 좋아 좋아. 자, 그럼 저는 또 맛있게 먹도록 하죠. 어, 땡큐. 어, 이건 또 무슨 국물도 가져다 주네. 보세요. 다 먹었어요. 5분 만에. 야, 25,000동. 1,250원. 네, 행복.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베트남 경험치가 레벨이 낮은 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. 약간의, 아주 약간의 베트남스러운 맛이 조금은 있긴 한데, 네, 충분히, 네, 극복할 수 있는 맛이고. 이 국물은 보니까는 이거는 닭 육수예요. 우리나라 뭐 닭국물 같은 거고 맛있어요 저것도. 근데 이제 저기 위에 저기 떠 있는 게 이제 파가 아니라 고수. 그래서 약간의 고수 향은 있고요. 그리고 아, 여기 너무 친절하네. 이래서 이제 동네에 조그만한 새롭게 생긴 식당을 와야 되나 봐. 아저씨가 물도 떠다 줬어요. 미안하게 1,250원짜리 먹는데. 이 물도 여기 뭐 여기 뭐 끓인 차 있잖아. 우리나라 보리차 같은 거 뭐 타다라 그러나? 네. 아무튼 네. 요것도 갖다 주고요. 아무튼 여기 음식 괜찮아요. 괜찮다. 간략하게 먹었던 거 좀 대충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 제 손가락 요거 두 개 요거 합친 거야. 요만한 고기가 한 다섯 덩이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그 뭐 가른 고기 뭉친 거 그거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빨간색은 뭐랄까 약간 그 돼지 간 먹을 때 나는 그런 맛이 좀 났었고요. 그 일반적인 흐릿한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거는 그냥 일반 고기 맛이었어요. 그리고 이거 이름이 보네잖아요. 보네.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메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, 저기 있죠? 보네라고 맨 위에 줄에 빨간색으로 써있잖아요. 네, 저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식당 이름도 여기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갈게요. 여기 식당 이름도 보네라고 써있잖아요.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식당 이름이
뭐 사람 이름 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그냥 자기네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예, 그런 그 음식을 식당 이름으로 크게 쓰는 것 같아요. 저기도 뒷면이라 잘 안 보이지만 보내라고 써 있죠. 자, 1250원의 행복 끝.